게임 TV. 자, 계속해서 NA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오늘의 핵심 매치이자 메인 매치였는데, 아,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의 결과도 무난하게 흘러갔고요. 초반에 임펄스 선수들이 일단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바텀에도 힘을 실어주고, 미드와 바텀에 힘을 동시에 실어준과 동시에 이제 오브젝트도 가져가면서 경기를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원딜 간의 자존심 싸움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징크스는 1킬 4대 스타머시, 그레이브즈는 9킬 0대 스파러시를 하면서 원딜 간의 격차도 이제 극심해졌다는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그래비티 게이밍과 윈터 폭스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그래비티 게이밍 6승 7패로 일단 하위권에 좀 머물고 있고, 윈터 폭스는 더 아래에 있습니다. 5승 8패.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비티 선수들 최근 대회에서 잘 나오자는 챔피언들을 좋아하고, 또 좋은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변수로 예측하기가 힘든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윈터폭스 선수들 이제 파라곤 선수의 영입과 알테 선수의 포지션 변경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라인전과 시야 장악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간 상황 판단력에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왔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제 소위 말하는 아발론 타임이 요즘 들어서 서서히 좀 빨리 발동이 되거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위터포스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아, 파라곤 선수의 원딜도 확실히 괜찮고, 알텍도 서포터로 넘어와서 나름 성공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비티를 상대로 이제 승리를 기록하면서 좀 더 올라갈 기회를 얻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 보셨습니다. 자, 이 선수가 이제 알텍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북미 최강의 원딜러였다가 서포터로 포지션 변경을 했습니다. 네, 물론 자기가 원해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확실히 또 좋은 경기 결과도 요즘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워낙 이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알텍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I think it's kind of similar. Like, the AD just needs to farm and try to kill stuff, and I'm just there like trying to protect them and making plays. It's not really that big of a change for me, because I usually fill in solo queue, so I would play like whatever roles, and a lot of times I just play support. It'll definitely help me if I'm to transition back to AD and vice versa. 확실히 이 서포터로 변경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원래 이제 본인도 이제 솔로 랭크에서 서포터도 이제 자주 플레이를 하고, 이제 그럭저럭 적응할 만하다, 이제 원딜을 지켜주는 역할을 이제 더 이제 자신감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원딜러가 서포터로 가면 원딜러의 입장을 100%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케미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원딜이 이 타이밍에 뭘 한다라는 거는 이제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서포터로서 역할도 제대로 해주고 있죠. 자, 이번 경기도 과연 이 알텍 선수와 파라곤의 바텀 듀오가 캅과 버니피퓨를 상대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콕과 버니피퓨 선수들 요즘에 이제 바텀 듀오에서만큼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바텀 듀오의 이제 치열한 상황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뱀픽 준비됐습니다.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네베나네요. 그렇죠. 아발론, 야, 이거 아발론 타임을 저격하네요. 그렇죠. 이어서 피즈 매냈습니다. 저 일단 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탑 AD 피즈가 자주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밴을 하네요. 자, 제드까지 밴했고 헤카림. 본인들도 했던 챔피언인데 일단 헤카림을 밴을 했습니다. 29분의 3일째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네. 자,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빠르게 잊고, 네, 어젠 또 아발론이 캐넨으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해봐야죠. 그렇죠. 리산드라까지 밴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밴은 이제 모르가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고요. 아니면은 또 아발론 선수, 아, 윈터폭스 선수들이 모르가나를 가져갈 확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일단은 켄앤 리산드라 헤카림 탑 쪽에서 3개 밴이 됐습니다. 피즈도 이제 요즘 저 탑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합 여기 합하면 4밴이네요 현재까지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최근에 굉장히 핫한 챔피언 탑 챔피언들이 밴이 됐기 때문에 마오카이도 네 일단 모르가나를 밴하네요. 모르가나를 밴을 했고 이제 럼블 마오카이 요 정도만 열려 있는 가운데 하운처의 첫 번째 피 경기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렉사이도 살았고요. 네, 렉사이는 정글러 이제 헬리오스와 세인트피어 선수가 가져갈 생각을 할 텐데 과연 이번 첫 번째 픽 여기를 이제 갈립니다. 자, 물론 어제 세인트 비셔스 선수가 보여줬던 세조아니도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첫 번째 픽. 첫 번째 픽으로 세조아니 가져가는 게 좀 애매하니까 아, 렉사이. 그렇죠. 무난한 정글 챔피언 렉사이를 먼저 가져가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아발론 선수가 최근 좋아하는 챔피언 그렇죠. 마오카이 바로 가져가야죠. 그렇죠. 진짜 고민도 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발론. 그나마 승률이 좋은 게 마오카이거든요. 네. 그냥 가져가야죠. 네. 그렇죠. 정말 말대로 그나마 좋은 챔피언 가져가야 됩니다. 헬리오스 선수는 이제 뭐 정글 챔피언이 나온 정글 챔피언. 네, 일단 코르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네요. 자, 마오카이 자체가 이제 승률이 좋습니다. 17승 12패 많이 쓰이고 많이 또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제 버니피표 선수가 바텀 라인전에서 콥 선수와 함께 그레이브즈 잔나로 완전 라인전을 말 그대로 씹어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하시나 럼블 스래시까지. 자, 일단 탑에 마오카이와 럼블을 배치하면서 세계수를 불태워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죠. 자, 완전히 지금 아발론은 화전민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빅토르? 있는데 빅토르? 빅토르와 자르반 4세를 선택했습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 포메터 선수도 빅토르를 플레이하고 킨 선수도 빅토르를 플레이했었거든요. 자, 이번에 일단 미드 빅토르가 포메터 선수가 먼저 꺼냈습니다.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지금 빅토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 굉장히 핫한 챔피언인데 승률은 안 좋습니다. 국민은 3번 나가서 3번 다 섰거든요. 패배의 아이콘입니다 지금 빅토르. 그렇습니다. 자, 콥 선수 드레이븐을 플레이한 전적이 일단은 데이터상으로 존재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를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칼리스타도 살아있는 시점에서 콥 선수 칼리스타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코르키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루시안과 드레이븐. 그레이브즈. 그렇죠. 그레이브즈 가야죠. 그렇죠. 일단 미드, 콥 선수는 네. 그레이브즈를 가져가고 미드 같은 경우 뭐 이제 르블랑도 있긴 합니다만 아리도 살아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굳이 이제 아리를 선택하지 않고 르블랑을 선택하는 킹 선수고 이제 윈터폭스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알텍 선수의 서퍼 선택이 이제 필요한데 어제 경기와 마찬가지로 레오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역시 자신의 조합이 돌진형 챔피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레오나를 가져가네요. 일단은 이제 바텀 듀오는 코르키 레오나 어제 이제 동일한 픽을 보여줬고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발로는 마오카이 안정적인 탱킹력을 좀 보여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어쨌건간에 아이템만 초반에 라인전만 잘 버티면 아발론 타임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공수 분배가 제대로 된 것은 윈터폭스 선수들이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만 잘 버티게 되면 한타 상황 때 확실히 윈터폭스 선수들이 웃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수로 작용할 것은 역시 르블랑이죠. 항상 모든 게임에 르블랑이 변수로 만들어냅니다. 르블랑이 이제 왜곡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상대방의 딜러진의 HP만 깎아놓게 되더라도 충분히 한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비티 선수들이 웃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의외성과 안정성 이 두 개의 싸움이 됐습니다. 아, 이제 지금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관전하고 있는 이 관객들의 모습 사실 좀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워낙 이펙트가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지친 기색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네 번째 경기 역시 오래요. 눈싸움까지 하고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끝나고 가서 삼겹살이라는 거 뭐가 이런 얘기 나는 거는 알 텐데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아, 예, 진대들도 우리 다 알죠. 예,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그래비티 게이밍과 윈터폭스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NALCS 스프링 7주차 두 번째 날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블루가 그래비티 게이밍, 레드가 윈터폭스예요. 자, 일단 또 빅토르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 또 빅토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죠. 네. 지금까지의 수는 아까 전에 데이터로 봤었을 때도 빅토르가 세 번 나와서 세 번 다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냥 예 나오면 그냥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윈터폭스 선수들의 전력이 궁금해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 초반에 인베이드에서 확실히 TSM 선수들 상대로 초반에는 좋았거든요. 그 초반만 좋았는데 일단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스가 도란링으로 시작하고 반면에 하운처 선수가 도란 방패로 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럼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라인 스왑을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마오카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라인전에 강력하게 압박을 시켜주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보이죠. 지금 와드 설치하고 라인 스왑에 대한 의도부터 파악하고 있는 퍼니피퓨. 어제 마찬가지로 윈터폭스 선수들 또 인베이드 생각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치를 잘못 잡았죠. 블루 쪽에 잡았더라면 확실히 이제 윈터폭스 선수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초반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 레드 쪽에 진영을 잡았고요. 자, 골목 던지면서 이거는 좀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일부러 마오카이가 묘목을 두 개밖에 안 던졌습니다. 세 개를 던지면은 저 쬐끔한 게 잡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두 개를 던져서 빅토르에게 저 잡은 세 마리 경험치를 몰아주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보이죠. 그렇게 되면은 빅토르가 이제 레벨에서 르블랑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겠고요. 윈터폭스가 참 이런 유연한 생각은 참 잘하는데 그렇죠. 한타만 넘어가면은 약간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어제 경기에서도 초반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한타 상황만 딱 발생하게 되면 뭔가 조금 흐지부지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보완을 해왔을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그렇죠. 어제 이제 해준 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깜짝 전략을 해피 버스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깜짝 파티처럼 이제 포장을 했었는데 정말 그만큼 네. 깜짝 놀랄만한 플레이를 윈터폭스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금 럼블 텔레포트 살짝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아직까지 자르반이랑 마오카이 집으로 귀환을 안 했거든요. 이거 지금 위치 노출이 되면은 다이브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자르반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아니면 르블랑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행선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이게를 잡고 있는 모습이 미니맵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아발론과 헬리오스 또 같이 다녀요. 그렇죠. 항상 지금 윈터폭스 선수들의 탑과 정거는 맨날 같이 다녔거든요. 네, 항상 늘 그렇듯이. 거기다가 지금 마오카이가 블루를 먹었죠. 헬리오스의 마나가 왜 안 차나 했더니 아발론이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라인 스왑을 했을 때 블루를 어느 정도 버텨라 라는 형의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어떻게 해서든 버텨라. 버티면 이긴다. 자, 여기서 네, 그래서 킨, 속박 배려 네.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블루 칼날부리 먹으면서 시작한 건 포벨터인데 레벨은 똑같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약간의 경험치 차이는 있긴 했습니다. 자, 들어가요. 여명의 방패, 형타. 이광탄. 네, 확실히 딜 교환에서는 이득을 많이 챙겼고 계속해서 그레이브즈가 바텀에 혼자서 CS 파밍하게 냅두고 쓰레쉬는 이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네요. 네. 서로 사 레벨 방선 쏴주면서 킨 선수의 체력을 긁곤 있습니다. 포벨터. 거기다가 또 윈터폭스 선수들의 탑과 정글을 많이 보여줬던 게 지금 계속해서 정글러와 탑라이너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거기다가 이제 용까지도 챙겨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원딜 간의 CS 격차는 뭐 크게 나지 않고 있고 캅 선수가 라인을 밀어놓고 이제 천천히 파밍하고 있습니다. 아발론이 이제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 자, 지금 자르반이랑 마오카이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시야로 체크가 됐거든요. 이거 렉사이 역갱 대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거 3대2구도 만들어지겠는데요. 자, 이거 자신감 있게 들어갔다가는 안 돼. 지금 시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버니피피 사용 성공. 네. 아, 네, 묘목으로 이제 위치가 발견됐죠. 그렇죠.
일단 파라곤이 묵묵히 타워 두들기면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광탄 던지면서 하운처 선수의 체력을 살짝 긁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빅토르가 초반 라인전은 이제 강력하긴 합니다만 르블랑의 견제는 조금 힘들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전자 망토를 빠르게 가가지고 라인전에서 버티려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네요. 호밀트 선수의 빅토르는 이번에는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좀 수비적인 성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킨 선수도 이제 이 빅토르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빅토르가 안 좋은 이유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마오카이 위험합니다. 자, 랜턴 타고. 자, 이거 점화거든요. 이거 아발론. 점화요. 아. 사용 선거 맞았어요. 자. 아, 네. 자, 어쨌건 뒤틀린 전진을 굉장히 영리하게 이용하면서 빠져나가는 성공했습니다, 아발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멸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히 이득을 챙겼고, 오, 여기서 레오나가 헬리오스 알텍. 자, 일단 하지만 핑크와드로 이미 체크됐고, 네, 어스름늑대. 핑크와드로 올라오는 것도 확인을 했었고요. 거기다 어스름늑대 효과로 깔끔하게 확인을 했네요. 자, 오, 네. 자, 그니까 탑쪽에 자르반간 레오나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임이 빠르게 용을 챙겨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네요. 자, 윈터폭스가 가져갈 만한 용을 되려 있다 그래비티 게이밍이 가져가면서 첫 번째 용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레오나가 신발을 사고 적극적으로 시야 체크를 해주면서 상대방의 루트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렉사이의 동선이 어느정도 계속해서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용 먹었습니다. 렉사이는 하단부 바텀라인 근처 정글 캠프로 이동을 했고, 일단은 도란링 두개로 플레이를 하네요, 아발론. 그렇습니다. 일단 도란링 두개를 가게 되면은 라인전에서의 버티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만은 지금 럼블과의 CS 격차를 무시할 수는 없죠. 이게 방금 전에 바텀에서 이제 아발론 선수가 집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CS를 놓친 게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32대 8이에요. 자, 이거 지금 미드에서 많이 모여 있거든요. 자, 저거 정글러와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아발론은 이제 팜이 시작하는 거고 럼블은 꾸역꾸역 버티면서 먹긴 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핑크와드로 위치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의 바텀 듀오가 살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자, 킨 블루오프 챙길 준비합니다. 젠스비 선수의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같이 때려요. 네. 로벨트 역시 블루오프 챙기면서 라인 귀환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렉사이의 궁극기가 좀 있으면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텀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지금 땅굴이 바텀 위주로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대3 구도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렉사이의 합류로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마우카이 궁극기 파밍하면서 이제 CS가 잘 좁히고 있고, 마우카이는 궁극기 활용, 저 렉사이는 궁극기 활용해서 레드버프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코르키를 플레이하는 선수는 알텍이 아니라 파라곤이에요. 그렇습니다. 파라곤 선수가 이제 전 IM에 플레이했었을 때 확실히 이즈리얼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원딜러의 안정성 면에서는 확실히 조금 뛰어난 선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어우. 포멘터! 집으로 기어나가다가 지금 중력자, 어우. 자, 아, 네, 일단 접어봤는데 들어가서 스턴. 그렇죠. 방금 전에 킨도 네, 급해서 그 위를 그냥 밟았어요. 방금 전에 세이트 선수 렉사이가 이게 마치 뭐 행위 예술처럼 네, 자, 여기서 오, 파라곤. 지금은 이게 그레이브즈가 물론 BF 대검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파라곤 선수가 지금 광해검을 나왔거든요. 스킬 한번 맞추게 되면 데미지 강력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 내격변 하운처 잡아야죠. 자, 마오카이가 주변 배회하다가
바로 끊어내면서 퍼스트 블러드 헬리오스가 진격했습니다. 넥사이 올라오죠. 르블랑도 쓰레쉬도 같이 올라옵니다. 자, 제인트비어스의 움직임은 와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저쪽 안에 이제 탑에서 나름대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초반용과 미드 1차 포탑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많이 빨리 가져왔는데 그래도 또 이제 킬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주네요. 자, 저건 이 자르반과 레오나의 갱킹으로 인해서 이득을 챙겼고 고스란히 이제 아이템을 맞춰 나가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 미드 1차가 밀렸어요. 윈터폭스. 자, 거기다가 이제 방금 전에 자르반이 킬을 먹으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렉사이와 자르반의 구도로 봤을 때 CS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르반이 1킬을 챙기면서 아이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글 챔피언 자르반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이거 알텍과 헬리오스가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와드를 통해서 감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핑이 찍히면서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죠. 네, 돌고 복자 쪽시하고 킨 선수가 탐지해서 뱅글뱅글 돌리면서 상대편의 움직임 치아왔고 우리 다 파악하고 있고. 자, 지금 이거 쓰레쉬 핑 찍혔습니다. 레오나랑 차르반이 지금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4인갱 준비하고 있죠. 레오나 흑점 폭발이 없긴 합니다만 전멸이 살아있는 점에서 확실히 갱홍은 잘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와우카이도 지금 순간이동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일단은 네, 와드도 1처치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갱킹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일단 정글러가 탑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르블랑이 라인 클리어하고 탑 쪽으로 올라올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이거 3인갱입니다. 자르반 바텀에 있는 거 알아요. 자, 아발론 선수가 일단 타워 안에서 자, 이거 복수의 소동들이 키더라도 데미지 셀 수밖에 없거든요. 세인트 비저스 자, 일단 에어버 띄우고 이퀄라이저 르블랑까지 합류합니다. 아하, 이거 아발론 전멸까지 썼는데 카운처에 의해서 잡혔어요. 자, 방금 전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킬을 내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윈터폭스 선수들이 판단을 잠깐 잘못한 게 랜턴으로 옥션 폭발까지 피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판단을 약간 잘못한 게 빅토르가 올라오려다가 다시 내려갔거든요. 네. 차라리 그냥 미드를 쭉 밀어가지고 자르반과 함께 미드 1차 타워를 압박시켜줬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나왔겠죠. 그렇죠. 아발론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일단 바텀 1차 타워라도 밀어가지고 어느정도 이득을 챙겨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드가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요. 자, 궁극기 써서 자, 지금 라인 클리어도 했습니다. 과합 르블랑이랑 렉센이 둘 다 동시에 돌아오고 있어요. 사용성호 이제 빗나갔고 자, 쓰레쉬 슬기서 슬기 이제 출 자, 뒤쪽에 일단 마오카이 텔레포트 넘어옵니다. 마오카이 네, 마오카이 텔레포트를 굉장히 평화롭게 썼네요. 네, 일단 마오카이가 텔레포트 쓴 이상 그냥 바텀 1차 타워라도 그렇죠. 밀고 바텀 밀고 네, 용 챙기자 네. 라는 생각인 것 같네요. 이렇게 된 이상 타워 밀고 오브젝트 컨트롤러 간다 이거예요 지금. 자, 용 한번 버리고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은 이번 2차 타워 압박을 주고 있죠. 거기다 탑까지 1차 타워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윈터폭스 선수들 입장에서 손해예요. 가져가는 거는 얼마 없는데 뺏기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타워뿐만 아니라 지금 탑에서 CS 손실도 어느 정도 있고 미드 CS 손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용 안 가져가게 되면 더더욱 손해고요. 자, 아발론이 부랴부랴 미드 쪽으로 이동을 해서 2차 타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 손실이 너무너무 많아요. 1차 타워, 탑 1차는 이미 깨졌고 미드 2차의 체력도 이미 간당간당합니다. 심지어 용도 그대로예요. 이거 일단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의 운영이 윈터폭스 선수들의 운영보다 한 수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드 1차 타워라도 빨리 밀고 용이라도 챙겨 가야죠. 윈터폭스. 그렇죠. 늦었지만 어쨌건 타워 자, 밀고 일단 뒤쪽에 럼블 내려오고 있어요. 용 먹어야 돼요. 와드 체크 됐고요. 자, 확인했으면 빠져야죠. 자, 이거 자, 럼블 누이나요. 레오나 흑점 폭발 있어요. 럼블 자, 흑점 폭발. 폭발. 아, 네, 안 맞았어요. 안 닿았어요. 슬로우만 걸렸습니다. 자, 이거 이건 정말 낚시 플레이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윈터폭스 선수 탑쪽에 시선 끌렸습니다.
용 갈 수 있죠, 그래비티. 아, 이 용을 결국에는 윈터폭스가 아니고 그래비티 게이밍이 가져가는 구도가 됐습니다. 거기다 아발론 지금 텔레포터 없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포멘터까지 샷을 비나갔습니다만 하운처가 따라붙고 있어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조심하지. 오, 자, 일단 사용성고 대격변. 네, 일단은 1대1 교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용까지 챙겼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서로 하나씩 교환하고 용을 쌓았어요. 이제 다음 용 먹게 되면 그래비티 게이밍 3스틱 쌓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 둘, 네, 체력 회복해서 다시 체력 찹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그레이브즈 바텀에서 미니언 밀고 코르키와의 CS 격차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원딜러의 격차도 지금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하운처 화염방사기로 또 라인 클리어. 지금 타워 차이가 좀 아픕니다. 탑이 지금 아직까지 건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건 아발론 선수가 이제 신발과 카탈리스크까지 완성을 시켰고 럼블이 지금 이제 본인이 보유한 골드를 그대로 마법관 통역 세팅으로 가고 있거든요. 확실히 럼블의 코어템은 기괴한 가면과 마법사의 신발 그리고 조냐의 모래시계만 나오더라도 충분한 데미지를 뽐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럼블의 템트리는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거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체적으로 CS가 윈터폭스 선수들이 밀리고 있다 보니까 개인 성장 능력은 이제 그래비티 선수들이 조금 더 좋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세인트 비셔스와 하우처가 대기하고 있죠. 네. 마오카이 명합니다. 괜히 이제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갑도 있고 킨도 있고 버니 휘피도 있고 다 갑니다 지금. 대잔치예요. 다 지켰어요. 네. 회식하러 가요 지금 그래비티 게이밍. 저 전기 작살 데미지 아프고요. 이거 탑 2차 그대로 밀면 안 되고 주면 안 되거든요. 윈터폭스. 그렇죠. 세인트 비어스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시야 장악이 됐기 때문에 섣불리 나가지 못하죠. 왜냐면은 지금 르브랑이 뭐 큰 게 아니거든요. 왜곡이랑 인장 콤보를 맞추게 되면은 충분한 HP를 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어쨌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윈터폭스. 중부한 한 뭐 잠깐 운영 실수한 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어제 꾸역꾸역 잘 견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알택이 기동력의 장화 신고 시야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킬스코어 2대2 타워도 하나 차이로 이제 그래비티 게임이 앞서고. 레오나 레오나 그렇게까지 내려오죠. 네. 이제 바텀에서 미니언이 몰려오고 있다 보니까 바텀 쪽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하운처, 럼블, 리안드레의 고통까지 완성이 된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바텀과 미드를 경유하면서 라인을 지켜낼 준비를 하고 있고. 자, 바위기 잡는 것도 한 세월이에요. 워낙 탄탄한 애라서. 그렇죠, 또 많이 잡았고요. 그렇죠. 바이게는 잡으면 잡을수록 이제 체력과 방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잡기를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으면 원래 맨쯤 밀거든요. 자, 마오카이 위험합니다. 자, 리안드리의 고통이 나왔거든요 하운처가. 그렇죠. 왕령의 두건으로 이제 뭔가 막아낼 수 있을 만한 딜은 아니에요. 자, 저렇게 이제 진로에다가 와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역시 르블랑의 암살을 어느 정도 도와주려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라곤 선수 다시 한번 파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딜과의 CS 격차는 크게 나지 않고 있어요. 대려 어시스트 하나 기록하면서 파라곤이 금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는 이미 25초 후에 등장을 하고 있고 용 1분 40초가량 남았는데 이번 용까지 그래비티 게이밍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후 운영에 있어서 윈터폭스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동속도 증가 버프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포탑도 지금 현재 그래비티 선수들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용 윈터폭스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먹고 나요. 네, 막기 위해서 먹어야죠, 본인들이. 그렇죠. 문제는 이 킨 선수의 아이템이 이제 착착착 맞춰 나가지고 있다는 거고. 네. 포메터 선수는 아직까지 이제 뭔가 마법사의 장화까지는 못 신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탑 쪽에서 CS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마오카 입장에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50개 차이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예, 이 윈터폭스 경기가 있는 날은 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발론 선수가 CS가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 이제 이 푸나틱의 후니 선수도 이제 CS 차이 항상 밀리거든요. 그렇죠. 라인전에서 약하지만 한타 때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한타 때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아발론 타임은 이제 평균적으로 30분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직 10분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이게 약간 그 인스턴트 라면 같은 느낌이거든요. 3분 동안 기다려야지 이제 그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발론 역시 30분을 기다려야지 진정한 한타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용이 나왔기 때문에 쓰레쉬랑 렉사이 시야석을 구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야 장악하면서 럼블의 이퀄라이저 각을 봐야겠죠. 아니면 사형 선고라던가. 자, 르블랑이 시야 장악이 되면은 저렇게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암살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미드 2차터 지금 시켜주면 안 되죠? 자, 이거 자, 일단 아, 알탱 사용성 걸렸고 미드 2차터 밀렸어요. 밀렸고. 자, 하지만 진영 갈렸고요. 르블랑 혼자서 위쪽에 있습니다. 생각해야겠죠? 자, 얌전히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퀄라이저 아, 잘 걸렸어요. 자, 르블랑이 잘 파고 들었고 자르가 혼자 들어갔어요. 가도 났습니다. 일단 가도 났고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체력 많이 받았죠? 자, 뒤쪽에 르블랑도 시간 잘 끌어주고 있고요. 자, 킨 랜턴 다 도망칩니다. 이거 방금 전에 진짜 이퀄라이저가 와 완전 대박으로 깔렸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자르반이 일단 기창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대격변으로 가두긴 했습니다. 이게 진영이 언덕이다 보니까 윈터폭스 선수는 다 위쪽에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또 르블랑이 위쪽에서 마오카이와의 교전을 펼치는 동안 시선까지 잘 끌어줬고요. 아, 이거 한타에서 자르반 끊어 자르반만 끊어낸 거는 큰 이득이 아닌데 욕을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발런 선수 점화서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평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제 마오카이죠. 그렇죠. 일단 카탈리스트만 가가지고 라인 좀 버티고 이제 탱커 역할을 수행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네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방금 전에 르블랑이 묵직하게 미드 2차 타워도 밀었기 때문에 지금 포탑 싸움에서 확연히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킬은 크게 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드가 확 줄였거든요. 그렇죠. 자, 킨 블루오프 챙겼습니다. 거기다가 킨 선수가 이제 마오카이와 자르반이 어느 정도 마법 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라바돈의 죽은 모자가 아닌 공허의 지팡이를 빨리 가가지고 마법 관통력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네. 번지부터 세인트 비저스가 바이게 잡았습니다. 자, 마오카이가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뭐 코어템 하나 더 맞출 텐데 과연 뭘 먼저 뽑을지. 지금의 아이템이라면 네, 정령 영상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자, 하지만 이거 아발론. 오, 일단 집 가죠. 진동감도 없어진 거 확인했고. 아, 네. 위쪽으로 오네요. 윈터폭스. 오, 마오카이가 집에 안 갔어요. 오, 자, 이거 파라곤. 파라곤 일단은 발키리 쓰고 도망치고 있고. 럼블 텔레포트 이퀄라이저 가 보고 있죠. 자, 일단 진영은 이퀄라이저 굉장히 좋아요. 자, 이퀄라이저 잘 깔렸고 뒤쪽에 르블랑도 생각을 해야겠죠? 아발론 그대로 잡히고. 자, 지금 방금 전에 이게 좁은 진영이다 보니까 이퀄라이저가 다 깔렸어요. 그렇죠. 그 아발론이 가는 길마다 이퀄라이저가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리안드리의 고통 나왔기 리안드리 고통과 이제 마법사의 신발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마법 관통력 데미지 어마어마한데 자 여기서 파라곤이 콧콜이죠. 자, 레드 버프 있어요. 두두두두 갑니다. 자, 하지만 쓰레쉬 이걸 다 맞받고 쓰레쉬 올라오고 있죠.
랜턴! 그렇죠! 아하. 랜턴! 스키샷이 모두 빗나가면서 결과적으로 홉은 살았고 이러면 라인이라도 밀어야 되는데 자, 하지만 렉사이 렉사이 왔어요. 주고 한 명인데 이거 빠르게 집에 가야겠죠? 네. 자, 집에 안 갔어요. 자, 럼블 왔습니다. 럼블. 자, 이거 럼블 렉스 럼블 렉스 두 명이서 이거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렉스 타고 넘어왔어요. 자, 일단 지금 파라곤 만화 없습니다. 에어먼 뛰고 일단 살았어요. 전멸수로 도망칩니다. 자, 아발론이 와서 든든하게 앞을 막아주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큰 손은 없습니다만 그래비티 게임이 지금 르무랑 바텀 2차 타워 밀고 있죠. 압박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네. 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포벨토와 아발론이 탑 1차 타워 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윈터폭스 선수들이 조금은 이득 봤다고도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파라곤 선수가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길로 잘 빠져나갔고 럼블이 땅굴로 이제 텔레포트 탄과 동시에 일부러 이퀄레이저 아꼈거든요. 여기서 이퀄레이저 깔았는데 정말 진영 완벽하게 파괴시켜주고 뒤쪽에 르블랑이 잘 파고 들어갔고 있었죠. 아발론이 대격변 안에 갇혀있다 보니까 딱히 뭔가 도망칠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킬스코어 6대3, 글로벌골드 4000골드 차이로 지금 그래비티 게이밍이 앞서나가고 있고, 용도 3스택 대 0스택입니다 아직까지. 윈터폭스는 용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경기도 보였듯이 오브젝트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래비티 선수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 성장 능력도 어느 정도 지금 출중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럼블이 지금 심연홀까지 가가지고 어느 정도 빅토르와 마오케의 데미지도 충분히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해야겠고요. 자, 일단 와드로 카운터 정글의 의도는 확인이 됐습니다. 윈터 폭스 진입하기엔 애매한 상황. 용 1분 남은 상태에서 다 같이 올라가면 돼. 일단은 와드 하나 제거하고. 자, 르블랑. 그렇죠. 이게 변수거든요. 자, 여기 사연 성공. 네. 저 일단 넘어가요. 넘어만 갔습니다. 일단은. 네. 자, 사연 성공. 헬리오스. 랜턴. 오, 일단 막았어요. 기창 막았어요. 네. 네. 랜턴 타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처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기 약간 위협 사격 같은 거죠. 네. 일부러 갱 안 하는데 랜턴 뒤에서 던지고 딱 앞으로 나가면 상대방이 일단 무서워서 뒤로 빼거든요. 전멸에 쓰던 건가? 어쩌고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노렸는데 네. 네,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용도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역시 시야 싸움이 지금 그래비티가 완벽하게 주도권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라인이면 라인, 시야면 시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어요. 아, 예. 자, 이렇게 오, 네. 오, 퀸 이거 네, 뭐하죠 지금 퀸? 아, 발로이 물었어요. 퀸 방금 전에 컨트롤 꼬였습니다. 그렇죠. 그 컨트롤 꼰 걸 제대로 아발론이 노렸고, 이게 왜곡을 쓴 다음에 왜곡을 다시 써야 되는데 왜곡이랑 모방을 동시에 써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럼블 이퀄레이저 깔아보고 네. 일단 드래곤 한 번은 먹었습니다. 윈터폼스. 저쨌건 상대편이 실수하는 걸 무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자, 그 약속된 30분이 거의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죠. 분명히 르블랑이 딱 자르려고 들어갔고 여기서 모방을 써야 되는데 왜곡을 아차 싶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신의 왜곡과 모방을 판단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저 르블랑 하는 플레이어들은 다 한 번씩은 공감하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한 번씩 하는 실수죠 저거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게 하필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버려가지고. 그렇죠. 잠시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아이템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포벨터 집으로 개환하는 모습 모두 일단 와드를 보고 있는 그래비티 게이밍. 헬리오스의 움직임 역시 와드를 통해서 전부 다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같은 경우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한번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개인기량은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렇게 바로 쪽에 시야 장악을 하게 되면은 또 어제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레이브즈와 렉사이 두 명이서 바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일단 파라곤이 라인 클리어 해주면서 뒤쪽으로 슬그슬 또 물러나고 있습니다. 윈터폭스 어쩌면 아발론이 하나하나 팀템 맞춰나가고 있거든요. 이 발걸음에 맞춰서 이제 천천히 천천히 운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네. 또 이제 하이라이트에서도 보여줬다시피 르블랑이 왜곡으로 이제 파고 들어왔을 때 마오카이가 뒤틀린 전진을 한번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까처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르블랑도 지금 신중히 플레이 해야겠죠. 아직까지 조니알 모레시가 안 나왔습니다. 르블랑. 자, 일단 탐지를 이제 돌려서 시야 차단하고 있는 그래픽 게임이 이제 현재 남아있는 오브젝트가 바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윈터폭스도 그렇고 그래비티 게이밍도 그렇고. 자, 지금 럼블이 미리 내려왔죠. 텔레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것은 텔레포트가 끝나기도 전에 한타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합류를 해주고 있고. 자, 파라곤 여기서 너무 앞으로 왔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빠지면서 살아남아있고. 자, 이거 그래비티 게이밍 빠져야죠. 탑쪽에 미니언 많습니다. 일단 그레이브즈가 탑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윈터폭스 역시 상대편 딜러진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슬슬 미드라인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카비 지금 벌써 CS를 300개를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파라곤 선수가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고 오늘 경기에서 CS 파밍력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네. 하지만 그레이브즈가 아까 전에 카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CS를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31분에 310개를 먹었습니다. 분당 옆에 정확하게 찍고 있어요. 컵. 자, 지금 윈터폭스 선수들은 서머너 스펠이 거의 다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반을 이용해가지고 대격변으로 어떻게 해서든 시야 싸움 이기면서 잘라먹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됩니다만 그것도 지금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용 3스택을 쌓았기 때문에 이동 속도도 빠른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은 지금보다 더 시야 싸움을 견고하게 하면서 르블랑의 왜곡을 이용한 잘라먹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일단 포베턴 라인 클리어 해놓고 있고 탐지에서 돌리면서 용쪽 시야 확실하게 확보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래비티 게임이 현재 용 1분 40초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이동! 그렇죠. 저런 식으로 시야를 장악하게 되면은 르블랑이 미쳐 날뛸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 지금 르블랑 영향 먹었어요. 세이트 비어스도 탱템 착착착 천재에 맞춰나가고 있고 칼날브리에서 먹었습니다. 일단 칼날브리 효과는 자르반이 강탈 먼저 썼기 때문에 넥슨은 그냥 경험치랑 골드만 가져가는 걸로 됐네요. 그렇죠. 자, 전반적으로 일단 아이템은 먼딜러가 이제 반코어템 차이가 나고 있고. 자, 지금 넥슨이가 탑 쪽으로 움직인 이유는 역시 바텀 쪽에 땅코를 파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스플릿 운영으로 이득을 챙기겠다라는 생각도 눈에 보이고 있죠. 네. 자, 지금 핀 찍혔습니다. 지금 렉사이가 저쪽에 땅굴 있으니까 만약에 싸우게 되면은 왼쪽으로 와라. 내가 궁극기로 합류할게.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일부러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쪽에 포지션을 잡으면서 렉사이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자, 이제 용 25초 남았습니다. 바위계까지 잡았고 시야 확보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임이 상대편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뭘 하고 이제 다 알고 있고 세인트 미셔스는 탑 밀고 있습니다. 시메네올을 업그레이드한 지금 럼블 네. 미드 밀고 있고 자, 거기다 이제 용이 4초 남은 시점에서 이거 탑 2차 탑 이렇게 쉽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냥 통통통통통 쳐서 그냥 밀어버립니다. 자, 렉사의 궁극기 있기 때문에 탑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용까지도 그냥 쉽게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 용 지금 치고 예. 있죠? 라인이 지금 그냥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용까지 뺏겼어요. 용 4스택을 이렇게 험하게 주면 안 되거든요? 네! 아니 타워도 주고 용도 주고
네, 자 이거 예, 저... 일단 하우저 전면 없고 자 흑점폭발까지 잘 들어갔어요. 자 이거 일단 럼블 살았습니다. 아, 랜턴 타고 살았고 이러면 되려. 자 일단 이퀄라이저까지 잘 깔아놨고 르블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곡으로 파고 들어갔죠. 거기다 콥 지금 프레디 넣고 있고 파라곤 끌렸어요. 파라곤 사형 선고당했습니다. 헤일리오스까지 잡히면서 다 지금 세인트 비셔스 빼고 다 살았어요. 와 일단 방금 전에 버니피 일단 하우처 선수가 물렸는데 스레쉬가 랜턴으로 살려준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뒤쪽에서 킨 선수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왜곡과 함께 스킬 연계로 빅토르를 잘랐거든요. 미드라이너의 부재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타구도가 계속해서 발생하다가 코르키 파라곤이 사형 선고에 끌렸거든요. 아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드까지 미드는 확 밀렸습니다. 아 이거 일단 스레쉬가 슈퍼 플레이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RTK 전멸 이니시에이팅 걸었거든요. 네. 여기서 분명히 하운처 선수가 잘리고 시작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랜턴 딱 타고 타곤산 딱 걸어주면서 살려줬고 여기서 킨 선수가 왜곡 무방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딱 그냥 포벳 선수 잘라줬거든요. 여기서 버니피 선수가 사형 선고로 파라곤 선수 그 사이에 있는 걸 끌었어요. 확실히 스레쉬가 거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한타 만들어냈습니다. 크래프티 게임이 그렇죠. 또 산악방벽 타이밍도 기가 막혔고요. 자 럼블 지금 일부러 앞쪽으로 가지 않고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럼블 돌아갑니다. 렉사이 지금 이니시에이팅 걸겠죠. 자 럼블 이퀄라이저 잘 깔렸어요. 자 이거 포메터 위험합니다. 자 뒤쪽에 컵브리지 넣고 있고 일단 킨 살았어요. 자 여기서 파라곤 파라곤이 죽으면 안되거든요. 범들이 잡힙니다. 딜러가 없어요. 헬리오스 기창 콤보 넣고 도망치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발론 아 바론 그냥 나갈 수가 있죠. 아발론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전기작 쌓아 한번 맞으면 슬로우 걸리고 불타요 장작이요. 장작 그냥 불 막 타죠. 그렇죠. 마른 장작입니다. 활활 불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오래 버텨요. 네. 자 랜턴 어시스트. 자 바로 가죠 이거. 여기서 헬리오스 선수가 스틸하면은 진짜 영웅 되는 겁니다. 일단 와드 설치돼 있고요. 자 영웅이 될지 역적이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데미지 잘 나오죠. 가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그냥 바로 녹아요. 자 이거 오히려 헬리오스 오게 되면은 사용 성공. 네. 여기까지. 자 일단 방금 전에 럼블이 텔레포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미드 쪽으로 안 왔습니다. 뺑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퀄라이저로 시간 잘 끌어오고 뒤쪽엔 콥 선수를 물어주는 사람 선수가 없기 때문에 콥 지금 프리즈 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났죠 콥은. 거기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킨 선수가 살았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세인트 비셔스가 파라곤 에어본까지 띄워주면서 깔끔하게 한타를 승리하게 되네요. 자 이거 바론 버프 이미 먹었습니다. 푸벨터가 계속해서 자신의 버프는 챙기고 있긴 하는데 한타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글로벌 골드 차이 12,000 골드 차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바론까지 먹었기 때문에 확실히 운영 싸움에서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입니다. 자, 연막탄까지 던져주면서 상대편의 진입각까지 완벽하게 막아놓고 있는 컵. 진격만 하면 됩니다. 이미 미드는 뚫려버렸고 탑은 이미 2차 타워 밀렸고 바텀 2차 타워도 지금 밀렸고 미니엄 웨브도 있습니다. 네 럼블 텔레포트도 살아있고요. 네. 천천히 천천히 밀면 돼요. 그래프티 게임이 그렇죠. 용도 이제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만 버틴 다음에 용 5스택 쌓고 다시 한번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뭐 아직 한참 남았고 또 렉사이 바텀 쪽에다 땅골 파놓고 탑 쪽으로 스플릿 운영까지 해주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비티 게이밍이 일단 지금 여기서 전반적으로 라인을 밀고 있고 윈터폭스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니 저희는 중계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윈터폭스 선수들이 이기려면은 선수를 잘라야 됩니다. 콥 선수랑 이 킨 선수의 진입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는데 그게 일단 쉽지가 않죠.
거기다 파라온 선수가 이렇게 탑 쪽으로 오게 되면은 딜러진이 없다 보니까 바텀 억제기 타워도 충분히 압박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일단 윈터폭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요행수를 또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이 계속해서 시간 뻑이 되면 무리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와요. 그걸 잘 받아낼 수 있느냐도 지금 중요하겠죠. 잠깐 어쨌건 이 윈터폭스의 돌파구는 딴 거 없습니다. 잘 받아먹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용 5스택까지 쌓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용 나왔습니다. 그레이브즈가 이미 지금 먹을 준비하고 있었죠. 미드 억제기는 재생성이 됐고. 아, 근데 무총 왜 이렇게 무총 왜 이렇게 세 보이죠? 수압이 너무 강력해요. 자, 5스택 쌓았습니다. 네. 불태워라 두 배로 갑니다. 이제 진짜 불태우러 가요. 올라갑니다. 진격하고 있는 그래비티 게이밍. 자, 그냥 이거 밀어낼 수 있죠. 아, 그냥 두들겨요. 그냥 뭐, 예, 쓱 가서 쓱 집어넣어서 그냥 억지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윈터폭스 선수들 입장에, 자, 사용속, 예, 오, 코 그냥 맞아요. 피바라기 방어막 있거든요. 그렇죠. 오, 근데 전비작살 두 방 맞은 게 저들이에요. 미니언도 곧 있으면 올라옵니다. 오, 네, 사용 성공. 헬리오스 다 왔어요. 자, 와. 네. 지인이 지금 사원은 그냥 밀리고. 이걸 럼블 이퀄라이저 한번 깔리게 되면 데미지 궁금해지네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억제기 두 개 밀렸고. 어예어 예. 어, 예. 사실 네, 저 랜턴 보면은 그냥 막 타고 싶거든요. 그렇죠. 자, 예. 워낙 인기 있는 거라서. 자, 일단 용 5스택 쌓였고 바텀 억제기 밀었고 미드 억제기 밀었기 때문에 그래비티 게이밍 그냥 천천히 탑에서 농성만 부리게 돼도 충분히 다 밀려요. 윈터폭스는 결국엔 지키는 것밖에 없는데 지키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용 5스택까지 쌓였기 때문에 이제 레오나라던가 자르반으로 강제 이니시에이팅도 열기도 힘들고요. 대놓고 지금 이제 컵 선수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도 못 물어요. 그렇죠. 컵 선수 거기다가 자신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은장 시티도 갔습니다. 레오나의 흑점 폭발 한 번쯤은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마오카이가 뒤틀린 전지로 파고 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고요. 빨리 뽑기가 있기 때문에 전멸도 살아있습니다. 회복도 살아있고요. 다 살아있어요. 아, 이거 흑점 폭발 빗나갔고. 하운처. 아, 일단 하운처 살았어요. 궁극기가 빠졌습니다. 바텀에서 슈퍼 미니언 올라와요. 미드도요. 아, 지금 두 라인에서 강력한 슈퍼 미니언 웨이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것도 막기 위해서 챔피언이 빠져야 되거든요. 파라곤이 빠졌어요. 파라곤 빠지게 되면은 이거 그냥 콥 선수 방어막 있기 때문에 병 다 한 대씩 계속해서 섞어줄 수가 있죠. 미니언도 끌려오고 있습니다. 포멘텀 올렸어요. 포멘텀 올렸어요. 이퀄라이저 잘 깔렸고요. 파라곤 위험합니다. 힘들어요. 이거는 완벽한 패배입니다. 포멘터가 물렸어요. 포멘터가. 쌍둥이 타워 날아가죠. 자, 이렇게 해서 쌍둥이 타워가 날아가고 3억증이 날아갔습니다. 넥서스 1.4 NALCS 스프링 7주차 두번째 날 네번째 경기는 그래비티 게이밍이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금 앞선 경기에서 모두 보여줬던게 용 3스택을 먼저 쌓는 팀이 이깁니다. 왜냐, 용 3스택이 그냥 버프가 아니거든요. 이동속도 버프입니다. 이동속도 버프를 받게 되면 그만큼 운영 능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아, 정말 예, 안타까운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래비티 게이밍 선수들이 헬리오스를 안아주고 있어요. 수고했어 이렇게 해주고. 파라곤은 아,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이제 알텍한테 아, 야, 너도 진짜 고생 진짜 많다, 너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안아주고 있어요. 세인트 비즈, 아, 예, 나는 야, 늙어서 힘들어. 예, 예, 그냥 악수만 악수로. 자, 일단은 팬들과 인사해주면서 그래비티 게이밍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화면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골든 에이지 CLG가 그렇죠. 출격합니다. CLG와 팀코스트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스프링 함께하고 계십니다.